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 이런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SK2나 질레트 같이 우리에게 좀 친숙한 브랜드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는 배당킹인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12월에 이 기업을 소개했었거든요. PNG입니다. 자, PNG가요.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두 달 사이에 도대체 PNG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웅문에서는 PNG 어떻게 볼 수 있죠?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 영웅문 화면을 제가 깔아놨어요. 여기 바탕을 지금 켜놨고 여기서 지금 돋보기 화면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요. 여기 지금 종목 코드, 티커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미국 주식은 티커잖아요. 티커를 PNG, PG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PG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PNG에 대해서 자세한 화면이 나옵니다. 필수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PNG는 기업명 자체가 이 동서지간인 프록터랑 갬블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프록터 앤 갬블 이렇게 해서 PNG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은 약 3,189억 US달러, 한화로 치면 약 353조 원입니다. 자, PNG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자, PNG의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타이드라던가 오랄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Our Brands 가면 또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쭉쭉 내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 기업 알아 하는 곳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 보면요. 뭐 질레트도 있고요. 브라운도 있고 비너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뭐 기저귀라던가 면도기, 뭐 샴푸, 칫솔, 치약 뭐 할 것 없이 SK2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이나 페브리즈도 바로 이 PNG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은 못 가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다양한 브랜드들, 다양한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행을 못 가도 집에서 살면서 그냥 필요한 소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실적을 어디서 보냐? 바로 2623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23을 기억해 주세요. 재무제표를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23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손익계산서도 볼 수 있고요. 대차대조표, 뭐 재무비율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연간 분기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로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분기별로 보시면 2020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때가 6월달이 아무래도 좀 심했죠. 3월달, 6월달이 좀 심했었고 지금 제가 보면 2020년 12월, 그러니까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매출액이 197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를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얼마가 나왔는지 볼 수 있고 나는 수치보다는 좀 더 그래프로 보고 싶어 하실 때는 여기 위에 재무 차트 보이시죠? 이 재무 차트를 딱 눌러주시면 바로 주가랑 같이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좀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62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배경이 있을 텐데 제가 뭐 앞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리포트 통해서 본다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글로벌 리서치 팀 에서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리뷰를 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리서치 탭에 가셔서 해외 증시, 여기 미국 선진국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눌러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양한 미국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검색 조건에다가 제목에다가 PNG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자, PNG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이던스 해서 1월 22일자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성진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인데요. 제가 이 리포트를 좀 크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2분기 기준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이던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모든 사업부가 골고루 다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생필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용이나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포함해서 전 사업부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 자체가 높았다는 점도 판매 호조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이던스 자체도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좀 자신감이 있어 라는 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이나 인도 등 이런 신규 시장에서도 리테일 판매나 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도 이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 리포트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포트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뭐 실적 컨센서스라던가 매출액 추이라던가 뭐 세전이익 추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도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까지 체크해 봤고요. 자, P&G는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배당 킹으로 또 유명한데요. 우리가 또 배당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배당 킹이라는 거는 50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말해요. 뭐 코카콜라라던가 우리 몇 번 들어봤던 그런 기업들 있죠.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데요. 그 5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많았겠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배당을 늘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 배당 어디서 보냐 면요 2653 화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여기 다시 돋보기 창에 가서 여기에 2653 검색해 볼게요. 종목별 배당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P&G 보면 US 달러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50년 이상 늘렸다. 배당킹이라고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년 연속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면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30년 연속으로 배당을 줬다고 합니다. 배당을 늘려온 건 64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건 130년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53 화면에서는 이렇게 배당 성향이나 수익률도 볼 수 있다는 점, 이 화면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또 자사주 매입의 예정 금액도 기존의 70억에서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점도 함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을 잘 내고 나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됐는지 종합차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종합차트는 영웅문 글로벌에서 060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060을 검색해 볼게요. 060을 검색해 보면 차트가 정말 꾸준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코로나 때 잠깐 좀 주춤했지만 이후에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리포트라던가 뭐 재무제표 다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도 꾸준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11월에 1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은 좀 최근에는 조금씩 내려온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현재 시간으로 2월 18일 기준이죠. 12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이나 SK2라던가 뭐 질레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배당킹 P&G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기업도 오늘은 좀 비슷한 종류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 볼게요. 자, 먼저 기업명을 봤을 때 배드랑 베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침실이나 욕실 관련된 걸 뭐 판매한다 이런 기업일 것 같은데 이 기업은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어떤 걸 팔고 있을까요? 자, 보면 청소기도 있고요. 수건도 있고 커피 머신, 그리고 이건 뭐죠? 지금 밥솥인가요? 뭐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만 봤을 때도 저는 아마존이라던가 이케아 이런 곳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가정용품이나 가정용 가구, 식품이나 뭐 건강 및 미용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창업 당시에는 좀 특이하고 질 좋은 제품이 많아서 유명했고 또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마존이나 이케아 같은 곳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 상대들 속에서 좀 더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웅문 글로벌에서 한번 기업을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 들어와서 아까 제가 해외 주식 현재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2010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010에 제가 이번에 티커를 검색할 텐데요. 베스 베드 앤 뭐였죠? 베드 베스 앤 비욘드. 그래서 BBBY입니다. 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앞글자만 하나씩 따주면 되는데요. BBBY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시가총액은 약 31억 US달러로 한화로 치면 약 3조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직접 구경도 하고 뭐 직원에게 추천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서 재미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근데 또 물류 비용은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돋보기 창에다가 2623이라고 했죠?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분기별로 볼게요. 분기별로 살펴보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나오는데 5월에 타격이 컸습니다. 5월에 보면 348.49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확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6억 달러 정도, 26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는 거, 매출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재무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여기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순이익도 감소했다는 거, 이와 주가 흐름이 같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PNG가 좀 배당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또 어떨까? 이 기업도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어디서 본다고 했죠? 2653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53 검색을 해주시면 종목별 배당 현황이 나오고요. US달러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공시한 걸 보면 4월 14일에는 0.1700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를 살펴볼 텐데요. 자, 0601 종합차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0601 들어가서 종합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타격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당겨볼게요. 여기 보시면 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날에 크게 급등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1월 27일자로 갑자기 보니까 장중에만 46% 넘게 오르면서 53달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반공매도 전쟁으로 인해서 게임스톱이 좀 이슈가 되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이 기업 역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높은 종목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이때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26US달러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좀 이슈에 의해서 좀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해외 주요 기관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화면 번호도 기억해 주세요. 266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63 검색하시면 해외 유명한 그런 주요 기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최근에 2월 11일자로 메릴 린치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38달러로 지금 목표가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종가가 27달러였는데 38달러로 그러니까 좀 높게 측정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월 말쯤에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보유 의견, 매수 의견, 여기 매도 의견도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다. 좀 투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 266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드 앤 베스 앤 비욘드인가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이 길지만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배당킹 PNG와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 자꾸 헷갈리지만 배드베스앤비욘드 BBBY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웅은 글로벌과 함께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창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